컷. 안녕하세요. 신의 완성 들어가겠습니다. 자연한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우리 백학선전 수능 완성의 유형편의 72쪽입니다. 자, 연합 친구들 우리 다음 주부터 실전편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실전편은 선생님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비문학도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소설과 시를 좀 꼼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수능이랑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72쪽에 백학선전 살펴 보기 전에 연함 투원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자료 아시죠? 자, 우리 분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긴 소설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우리 7월 달 셋째 주에 우리 투원이들은 백학선전이 응용되어 있는 이감의 파이널 원을 한개 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백학선전 분석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 소설입니다. 뭐 1894년 전에 나오는 건다 고전 아니겠습니까? 염정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똑같은 거 애정 소설 적으시면 됩니다. 염정 소설은 애정 소설입니다. 사랑의 소설입니다. 사랑. 영웅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영웅이 맞긴 맞는데, 여기서 영웅은 남자 유백로라는 주인공 외에도 조은아라는 여자 주인공도 영웅입니다. 자, 적강 소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적강 소설 할 때, 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자, 이 적은요, 유배를 말합니다. 유배네요. 자, 그 다음에 강은 하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적강 소설은 전체적으로 빼서, 이 유배당에서 하강했다는 의미에서 하강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천상계와 천상계, 자, 완료하시고 인간계를 말하죠. 천상계와, 자, 그리고 지상계, 천지, 지상계, 완료하시고 인간계. 자, 천상계와 지상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원적 세계관. 자,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적강소설의 주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님을 모시는 신성과 선관과 선녀가 둘이서 잘못을 해가지고 인간세계에 떨어져서 잘못을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벌받아서 고생도 하고 시련도 겪고 부모도 잃고 마지막엔 둘이서 만나서 백년해로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구조죠. 자, 성격은 연정적, 아까 애정, 염정 같습니다. 자, 애정 지상주의적이고, 작가 됐고, 시점 됐고, 배경은 중국입니다. 자, 제재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충성심이다. 자, 특징을 4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꺼볼까요? 여성의 권위가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줄 꺼주세요. 자, 여성의 권위가 향상이 돼 있다. 어느 정도로 향상이 돼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여성의 전쟁 출전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모티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남장 모티프 들어가 있습니다. 남장 모티프 들어가 있어요. 남장 모티프. 자, 우리 모티프란 단어는 문학에서 흔히 자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모티프는요. 학습 모티프, 스님을 괴롭힙니다. 함몰 모티프, 죄 지으면 번개 맞아서 북 꺼지는 집터. 보통 우리가 여기 호수 생기고 연못 생기고 이러죠? 그죠? 금기 모티프, 얘기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러지 마요. 속죄악 모티프, 대신해서 희생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모티프입니다. 변신 모티프.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남장 모티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게 홍계월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옥누모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의 자유의사 존중이다. 우와, 이거 뭐예요? 근대적? 자, 근대적 사고죠. 근대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부모님의 중략에, 부모님의 정략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남자가 뭐 원하는 대로 하고, 여자는 그냥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찾으러 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런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야. 자, 두 번째, 유교적인 충의보다는 자, 아까 우리 제목이 남녀 간의 사랑과 우국충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올바른 게 아니고 우국충정보다 남녀 간의 사랑을 더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인 충의보다는 자, 한 번만 더줄 꺼보세요. 남녀 간의 애정의 관념을 더 중시. 자, 돼 있고. 아까 세 번째 적강 구조는 했습니다.
적강. 자, 한 번만 더 밑줄 꺼놓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백학선이라는 소재의 상징성 줄거주세요. 백학선. 자, 그럼 이 백학선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백학선. 어휴,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백학선. 자, 1번. 두 사람의 사랑에. 자, 적어볼게요. 사랑의 신표입니다. 믿음의 증표입니다. 사실 우리 뭐 요런 소재들 굉장히 많죠. 우리 그 이생귀장전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설 있죠? 이생귀장전. 이생귀장전에도 깨어진 거울 조각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남녀가 헤어질 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표라든지 좋은 물건 이런 걸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거 유씨 집안의 가보입니다. 자, 유씨 가보 입니다. 유씨 집안의 가보입니다. 유백로 집안의 가보예요. 자, 그 말은 이 주인공 유백로의 조나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죠. 헌신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남자 주인공의 헌신적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단순히 사랑의 매개물인가? 단순히 이 집안에서 비싼 건가? 여기 아까 스님이 남자 모티프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출전합니다. 전쟁터에 오랑캐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말 타고 갔는데 잃어버립니다. 왜? 부채를 붙이거든요. 이 부채가 이 집안의 가보이기도 하면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자, 전기적 소재입니다. 전기적 소재. 전기가 뭐예요? 기이한 거. 그래서 자, 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통력.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전쟁 승리하게 해줍니다. 한번 불면은 바람이 팍 하거든요. 자, 됐나요? 이 백학선이라는 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일 겁니다. 남녀간의 믿음의 약속, 이게 중요할 거고, 그만큼 사랑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 요 세 가지가 상징성입니다. 자,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8번처럼 작품 밖에 서술자 개입이 없는 게 있나요? 고전소설에? 없죠. 그리고 7번처럼 제자 가인의 주인공이 안 나오는 소설도 많이 없죠. 그죠? 자, 오히려 안 나오면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 몇 개 살펴봤습니다. 자, 인물, 주된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유백로와 자, 여성 주인공 조은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구성은 나중에 줄거리로 보면 충분히 인지가 될 겁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옳지, 옳지. 자, 전체 줄거리입니다. 네, 긴 소설 중에 네, 반 페이지 나옵니다. 수능에 반 페이지. 그래서 사실 고전에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인물 관계도예요. 우리 연화민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인물 관계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유가 고전 소설은 인물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소설은 인물 관계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장난감 도시에서 인물의 관계보다는 줄거리가 중요하죠. 예, 워낙 서사적이다 보니까. 그지? 자, 근데 고전 소설은 인물 구조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물인가? 착한 인물, 나쁜 인물. 그지?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 때의 유씨랑은, 자, 1월 성신에게 빌어서, 줄거 볼래요? 1월 성신에게 빌어서 아들 유백로를 얻었고,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우리 영웅의 탄생, 즉, 고귀한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고귀한 혈통. 우리 영웅의 첫 단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석에 아니면 저 밑에 하필이면 이게 또 영웅 소설이잖아요. 자, 영웅 소설이니까 구석에 영웅 구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웅 이야기의 서사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 탄생입니다. 탄생 땡땡. 자, 영웅의 탄생은요, 먼저 혈통부터 고귀한 혈통입니다. 영웅의 탄생은 고귀한 혈통으로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아, 탄생입니다. 그대로 귀한 출생입니다. 귀한 출생. 영웅은 탄생조차, 자, 귀한 출생. 예를 들어서 애가 나올 때 선녀가 애를 받아준다라든지 무지개가 감싼다든지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귀한 출생을 가지고 또 비범한 능력도 가집니다.
비범한 능력, 화살을 잘 쏜다라든지, 똑똑하다든지, 세 살 때 천자문을 뗀다라든지, 자, 미적을 네 살 때 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자, 2번. 선생님 이거 화면 밖에 나갈까봐 선생님은 2번을 여기다 적겠습니다. 2번. 자, 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면 어때요? 아우, 영웅 구조가 아니겠죠? 영웅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웅의 2번 위기 단계를 겪습니다. 위기. 자, 보통 이 위기는 어떻게 드러나냐?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가출이나 비사마라 당연히 출가, 집에서 나가는 거, 출가. 출가가 위기로 들어가 있고요. 자, 대부분 고전소설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반동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반동 세력. 반동 세력이 바로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간신배들, 그죠? 뭐, 계모나 도적들이라든지 이런 반동 세력을 위기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짜자자자. 세 번째가 바로 극복의 단계예요. 극복. 극복. 자, 극복 단계에서 본인의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죠. 자, 영웅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자신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 조력자도 이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조력자가 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영웅의 세 번째 구조예요. 자, 네 번째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조겠죠. 네 번째 영웅의 성취입니다. 성취. 영웅의 성취 단계입니다. 자, 이 성취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좋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나라를 세운다라든지, 영웅이 승리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쁜 사람들을 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성취 단계. 그래서 건국하는 단계도 있고요. 나라를 세우는 단계. 자, 그리고 입신하는 거. 입신. 자, 우리 연하미님은 입신이 뭔지 알고 있죠? 입신양명. 그래서 몸을 세운다 문 뜻이에요. 성공한다 이런 뜻이겠죠. 관직에 오른다 이런 뜻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신 단계나 건국 단계나 사랑을 성공하는 단계.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이었으면은 성공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백년해로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영웅의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요 단계에서 사실은 이 백학선제는 이 네 단계를 다 거치는 겁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영웅 구조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이부상서 조성노도 뒤늦게 딸 조은아를 얻었는데 유백노와 조은아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역시 지상으로 쫓겨난 선관과 선녀입니다. 자, 적강의 딸 뜻이겠죠. 그죠? 어느 날 유백노는 소상중림에서 자 만남의 장소입니다. 소상강 대나무 숲에서 우연히 조은아를 만나서 백학선의 백년가약을 맺고자는 글귀를 써서 백년가약 줄 거 주세요. 백년가약을 맺고자는 글귀까지 줄 거고 자 이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바로 구혼 구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혼 구혼은 청혼한다 이 말이겠죠. 프로포즈한다 이 뜻입니다. 자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당신 같은 예쁜 여자는 나 같은 군자의 좋은 짝 호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호구라는 말이 좋은 짝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좀 썸 타는 사람이 있으면 호구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니는 내 호구다. 이렇게. 자,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네가 호구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너무 감동할 것 같아. 맞지? 수능 앞두고 이렇게 해주면은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해서 글귀를 써서 조은아에게 건넵니다. 자, 우리 요 단은 요 단계, 유자를 줘가지고 백각선을 주는 요 단계를 우리도 오늘 시험 쳐봤죠? 네, 오늘 시험을 쳐봤습니다. 유백노가 장성하자 병부상서가 유백노를 사위로 맞으려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유백노도 인기 좋아요. 자, 최국양도 반동인물입니다. 안 좋은 인물이야. 은하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지만 젖대어 둘려다 선남선녀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얘를 사위 삼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얘를 며느리 삼으려고 하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거절당합니다. 유백노는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어사가 되어서 조은아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조은아는 최규경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네,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복수를 하는 거겠죠. 이후에 유백노는 오랑캐 가다를 물리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지만 세구강이 군사와 군수범을 지원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힙니다. 으앙. 자, 봐, 위기잖아요, 계속.
맞죠? 이때 조훈아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자, 사실 조훈아가 신통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요. 조훈아가 받은 부채가 신통력을 발휘한 거예요. 신통력을 발휘해서 오랑캐 가다를 물리치고 유백노를 구출합니다. 이후에 채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백노와 조훈아는 각각 왕이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요런 전체 줄거리예요. 어때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좀 특징적인 소재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죠. 백학선이라는 부채가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겠지만 일부만이라도 보겠습니다. 72쪽. 자, 우리 첫 부분을 볼 거고요. 끝 부분을 보겠습니다. 연하미들. 자, 여기 나올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 백학선전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 지문이 겹치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부분만 살펴보는 정도로 해봅시다. 갑니다. 차설, 장면 전환입니다. 이 장면 전환은 옛날에 상투적으로 썼던 말입니다. 한편 이런 말이에요. 장면 전환, 차설 한편. 이때 조훈아의 춘강이, 자, 춘강은 나이. 모든 사람이 나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나이를 춘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춘강이 몇 살이야? 네, 뭐 18세요, 19세요, 이렇게. 자, 이때 조훈아의 나이가 15세입니다. 부드러운 태도와, 자, 줄 거 주세요. 자, 부드러운 태도와 뛰어나고 우아한 기질 줄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화용월태라고 이야기하죠. 조훈아의 모습은 꽃같은 용모와 달같은 자태, 화용월태. 자, 하나만 더. 이런 인물을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화용월태 제자 가인형 인물이에요. 고전소설 전형적인 또 영웅 이야기의 또 대부분의 인물은 제자 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화용월태와 제자 가인의 인물인 우아한 기질이 짐짓 절대 가인이었습니다. 이왕 소상중림에서, 소상중림 아까 얘기했던 줄거리에서 들었던 소상강 대나무 숲을 말하는 거죠? 만남의 공간입니다. 소상중림에서 1위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소년? 한 소년입니다. 한 소년을 만나서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점점 장성해서 백학선을 내어서 보니까, 자, 줄 거 줍니다. 요조숙녀 군자 호구다. 여기서 요조숙녀는 조은아를 의미하고요. 자, 적어둘까요? 조은아. 를 의미하고요. 군자호구에서 군자는 유백노를 의미합니다. 군자는 유백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구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좋은 짝입니다. 좋은 짝. 자, 그러니 해석을 해드려볼게요. 왜냐하면 해석이 없어. 해석이 없어서 이거 조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요조숙녀인 당신은 군자라면 좋아할 만한 짝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혼의 내용입니다. 청혼.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에 사주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기록했다라는 게 내 사주를 너한테 주겠다. 즉 결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할 때 사주 단자를 주고받거든요. 심중은 놀라지만 이 또한 천정, 하늘이 정한 연분이다. 자, 인연설 믿고 있죠. 운명론 믿고 있네요. 운명론. 어찌할 길이 없으니 마음에 기록하고 말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둥 반동인물 나옵니다. 누군지 볼게요. 차시에 이때 남방 남촌에서 사는 상서벼슬의 채국양 세모치입니다. 세모치세요. 반동인물이자 간신배입니다. 자, 반동인물 정도가 아니에요. 간신배예요. 왜? 나라가 밑에로 온 오랑캐랑의 전쟁에서 군수품을 빼돌렸거든요. 미워서. 죽이려고. 유백노를 죽이려고. 자, 간신배죠. 당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요. 서자가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요 서자가 적자 서자라는 말보다는 마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서자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물과 제약이 뛰어났음에, 자, 요거 얘 아들이 또 뛰어나긴 하네요. 하는데 명사 재상의 딸을 둔 자가 구원하고자 하지만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성노의 여자가, 조성노의 딸입니다. 조성노의 딸. 네. 조성노의 딸, 즉 조은아가 천하의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듣고 매파를 보내서 구원하니, 자, 매파는 중매쟁이 노인이에요. 중매쟁이 노인을 보내서 혼처를 구하니 결혼하자고 하니 조공이 득시
허락했습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약초를 한걸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조은아가 어떡하지? 밥 안 먹을 거야. 이래서 A 부분에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은아 왜 밥 안 먹어? 엄마 아빠는 너 결혼시키는 것만 바라고 살았는데 너 어떡해? 이래서 어머니, 아버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부채 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B. B로 넘어갑니다. B. 자, B는 숨겨져 있는 게 좀 있어. B. 딸아, 너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왜 벌써 말하지 않았어?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키어서, 자, 신령스러운 거 아니야? 약속 물건이야? 너는 그 약속 물건을 지켜서 죽기로 정했지. 그렇지만, 자, 줄 거세요. 저의 뜻을 어찌 알아? 줄 거. 걱정 1. 반대 아닙니다. 걱정 1. 딸내미야, 그런데 제 뜻을 어떻게 알 거야? 여기서 저의 뜻이 누구예요? 유백로입니다. 딸내미야, 너 그때 잠깐 만나가지고 그랬잖아. 잠깐 만나가지고 그랬으면은 니는 그렇게, 니는 평생 좋아한다고 쳐. 근데 저 어떻게 할 거야? 제 마음 어떤지 알아? 됐어요? 유백로입니다. 제 뜻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며, 또한 길 위에서 일시 한때 길가에서 우연히 줄까 주세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죽어간 부채를 찾으러 오기가 쉽겠느냐. 줄 거고. 걱정 2입니다. 꽝. 왜? 뭐 때문이에요? 잠깐 만났지 않았어? 그런데 너 이거 어떻게 다시 찾을 거야? 너희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두 가지의 걱정의 근거를 들어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 반대는 아니에요. 알았어. 엄빠가 찾아줄게. 됐죠? 엄빠가 찾아주겠어. 자, 요렇게 해서, 네. 뭐, 찾지는 못하지만, 어디가 있는 정도는 압니다. 됐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73쪽으로 넘어가시고요. 네. 고3 한 20년 넘게 했는데,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 들어간 지가 이제 한 10년쯤 됐나요? 네. 올은 안 됐어요. 많이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대대로 모든 고3들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다면 수능 완성은 진짜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특보다는. 왜냐하면 수특은 내신도 좀 걸쳐있고 수화는 이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복습하려면은 배워서, 지금 들으니까 쉽잖아요. 배워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혼자서 복습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맞지?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을 듣는 걸로 끝나게끔 열심히 들어놓고 복습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대신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진도로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약간 진도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8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전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달 중순쯤 되면 우리는 진도가 심하이가 됩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뭐 할까요? 이제 내신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수능 문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6점 따고 가자 이거예요. 7점 따자고 가사 돌립니다. 나와 있는 모든 가사 공부합니다. 달달달달달. 알겠죠? 왜? 가사는 100% 연계니까. 그래서 마무리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정리를 합니다. 네, 계속 이제 비문학 돌리고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는 거? 바로 풀 수 있게. 그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독서에 붙여야지. 됐지?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조은아를 찾는데 실패한 유백로는 병이 들어서 벼슬에 물러났다가 오당캐 가다리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출전합니다. 전장에 나간 유백로는 채국양의 모함으로 가다리에게 붙잡히는데 이때 조은아가 가다리를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와 원수도 대장인데 대대장이에요. 대원수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자, D? D 보겠습니다. D. 자, D. 위에 줄. 찾았습니까? 짐짓합니다. 대원수가 짐짓. 자, 시작할게요. 잘 따라와요. 대원수 조은아입니다. 조은아가 일부러 묻기를 듣자오니. 아,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유백로겠죠?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해서 자원, 여기서 일개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하죠. 남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예, 혹시 여자친구 있는 친구 있습니까? 손 들면 안 되죠.
이 시점에서. 자,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1일 테스트 같은 거 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대학교 되면 많이 물을 거야. 자기 나랑 왜 사귀었어? 내 어느 부분이 좋았어? 지금도 좋아?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지난 여자 저 여자 예쁘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사랑의 확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1일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올 거예요. 자, 합니다. 자, 듣자 오니 이 원수께서 일개 한 여자를 위해서 자원 출전하셨다고 하니 그 말이 옳습니까? 자, 테스트 1입니다. 첫 번째 퀘스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 여자는 그냥 필요 없는 지나간 여자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유원수가 부끄러워서 대답이 없거늘 대원수가 말하기를 장군이 이미 노중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서 백학선에 글을 써주었던 그 여자가 커서 백년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약속했지만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면으로 찾아서 서쪽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서 자 장군이 끌려갔거든요. 끌려가면 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석에 문을 글을 남겼거든요. 그걸 보고서 기절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의중을 떠보는 거짓입니다. 마음을 떠보려는 거짓말이에요. 야, 네 후 옛날 여자 죽었다고 하던데 네 알고 있었어? 확 죽었대. 자, 이러니까 유원수가 듣고 자 모범 답안입니다. 얘들 알았지? 자기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나 만약에 폭우에 쓸려가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장이 군부에게 줄 거 줍니다. 자결 1. 첫 번째 자결의 이유. 첫 번째, 군부에게 욕을 끼치고 또 여자에게 원한을 쌓게 했으니 자결 2. 사실은 2번이 진짜 이유겠죠.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합니다. 됐어요? 나 너 없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자, 오늘의 퀘스트도 통과했네요. 대원수가 미소하고, 자 보세요. 통과했죠? 여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합선을 내어 붙이니까 유원수가 그윽하게 이윽하게 보다가 묻기를 원수가 그 부채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자기랑 똑같은 부채거든요. 자기가 조은아에게 준 부채인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설마 이 앞에 있는 대장군이 내 여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대원수가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줬어요. 밑에 말 유원수가 아 그렇구나 세상에 같은 부채가 있구나 이러니까 서프라이즈 아 너무 이입을 했군요. 그래서 몰랐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백년해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끝. 네 마지막이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을 해가지고 네, 원래 ENTP라서 감정적으로 동화가 잘 안되는데 좀 재밌어서 되고 말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컷. 왜 이렇게 흥분했지? 미치겠네. 자, 오늘의 수업 하이라이트. 정말 존엔 중요하거든. 일부러 자료 준비. 소특이만 자료가 이미 허생전에 있어. 줄라다가 일부러 안 준 거거든. 왜? 밑줄 그는 거 꼬라지 보기 싫어서 다 적게 하려고. 알겠지? 자, 책에다가 적어도 상관없거든. 웬만하면은 안 버릴 곳에 적으면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선생님이 허생전 전체적인 거 얘기해 줄 거야. 분석까지 해줄 거야. 기지개 한번 펴. 적을 거 많아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집에 간대. 아, 뭐 금방 간다. 다 썼네.